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메리 추석입니다. 성묘를 하러 전라도 광주에 인천에서부터 전라도 광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될 만큼 고속도로 90% 정도의 거리를 이동할 때 렉스턴 스포츠 현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. 지난번에 정석 주행했을 때 15km에 가까운 연비가 나왔었는데 스트레스 없이 주행했을 때 고속도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방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차가 너무 막힌다. 1시간 반 동안 20km 이동. 현재 시간 9시 30분 탄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. 처음에 출발할 때 60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나왔었는데 164km 달렸고 평균 연비 12km로 나옵니다. 처음에 차가 막혀서 2시간 동안 20km밖에 못 달려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조롱조탕을 세웠는데요. 왜 그러냐면 그 스피드 커버가 엄청 펄럭거리는 거예요. 고속에서 봤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떨어졌습니다. 스피드 커버가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엄청 펄럭거렸어요. 이게 이 벨크로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벨크로와 다르게 정말 일반 벨크로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그냥 쉽게 떨어지고 노후되고 그러면 먼지 묻고 이러면 쉽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쉽게 떨어져요. 이거는 기존 우리 원래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런 벨크로로 하던지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하드커버 하나 봐요. 연료를 가득 넣으면 700km 조금 넘게 탈 수 있는데 이미 150km를 탄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까지 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서 다시 넣고 집에까지 가는 연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망고포도. 망고포도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망고포도 맛있어. 자 이제 가득 넣고 주행 가는 거리 823km 평균 연비를 다시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주행 거리도 리셋. 이거는 리셋할 필요가 없나? 이건 할 필요 없지. 이제 슬슬 차가 막히기 시작해서 미리 연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고속도로 진입하기 직전에 기름 넣고 고속도로 한 우리 얼마였지? 200km 넘게 달리는 동안 악셀은 좀 스트레스 없이 밟았고요. 지금 연비는 10.6 나오고 있습니다. 평소 운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속했고 그냥 뭐 연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밟았는데 10.6 정도면은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연비 신경 써서 운전하면은 뭐 15km도 나오고 그래요. 최고 몇 킬로까지 밟았는지 뭐 얼마나 유지했는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서해안 고속도로. 아니 쟤 때문에 우리가 막힐 이유는 없는데
서해안 고속도로 화성 방면 대형 사고 발생. 대형 사고 발생. 차 돌아가고 난리 났네. 저게 뭐더라? 윙탑인가? 윙탑인가 뭔가. 지금 크레인까지 온 거 봐 가지고는 여기 차 빠졌다가 세웠네. 아, 차가 넘어졌네. 차가 넘어진 걸 세웠구나. 야. 헐. 뭐야? 아, 노트북 차는 어떻게 된 거야? 아이고. 둘 다 나빠진 거 같지. 그래서 우리 그 인천 방향은 구경. 저거 구경하느라고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. 출발.